현장에서 민생에 귀 기울이고 당을 이끌며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다섯 번째 기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바른 정치의 길을 걷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윤호중입니다. 오늘 기분은? 아주 좋아요. 몇 시에 출근? 오늘요? 몇 시였지? 보통 9시. 별명이 뭐야? 미스터 별내선. 몇 선 의원님? 5선 의원님. 5선 비결은? 처음처럼 쭉. 나만의 강점? 변함이 없음. 좌우명 뭐야? 견인불발임. 그게 무슨 뜻? 굳세게 버팀. 각오 한마디. 최선 다해요. 우선 그 다섯 번째 당선을 시켜주신 우리 구리 시민들 또 지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초선이 됐을 때 각오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구리 시장은 불황이 없다. 이런 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번 선거 때 보면서 구리 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져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상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어렵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냥 조용하고, 예,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산으로 들로 뭐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고 저는 그 원래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 이렇게 색약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문과를 선택하게 돼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입시 준비를 했는데요. 뭐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만난 현실이 굉장히 그 엄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명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리고 갔다 나와서 출판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이 대선에서 실패하면서 굉장한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야당을 쓰러지지 않게 잘 지켜내는 것도 이 민주주의를 회복해내는 데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평화민주당에 들어온 것이 이제 정당과의 첫 인연입니다. 임명직 당직자로서는 이제 제 최고위 당직자가 그 사무총장이죠. 당의 가장 말단 당직에서 시작해서 당직자들을 모두 책임지는 사무처의 책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뿌듯했고요. 또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죠. 180석 그런 성과를 낸 것에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우리 국민은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행복 증진에 관한 법률인데요. 성장과 함께 국민이 행복을 느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행복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정책을 시행하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 절차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국민 행복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의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이 왜 좋으셨어요? 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논리적이죠.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이래서 제가 이과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시험 보면 전국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아 싫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다중 위기라고 하는 할 수 있겠는데요. 경제 위기에 또 기후 위기. 또 인구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3대 위기에 대응하려면 조세, 재정, 그리고 금융의 그 3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이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앞장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그 별내선의 입안에서부터 개통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한강변에 포평 2 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테헤란로까지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메타 디지털 허브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AI 관련 기업들의 이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놓고 싶습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윤호중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 한반도 평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윤호중. 네, 모두 마쳤습니다. 끝.